찍어 열받아 죽겠는데. 하나 둘 됐어. 이제부터 촬영할게요. 뭐가 번잡스럽지? 번잡스러워. 이 마이크 별로 안 좋아. 번잡스러워. 아이씨 역시. 아 마이크 왜 이렇게 번잡스러워 이거.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많이 보셨을 텐데 도어 스팟 램프라고 고급 차들 보면은 거기 문 딱 열었을 때 로고나 막 이런 것들 막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알리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순정 차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마치 뭐 다른 것들이 붙어 있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딱 붙어 있는데 반해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 이렇게 덩그러니 붙여놔야 되고 배터리도 교체해야 돼서 어떻게 보면 허접한데 허접한 만큼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가격이 한 3달러? 비싸봐야 5,000원 미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사봤어요. 물론 쌍용에서 렉스턴이나 G4 렉스턴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용으로 순정용품으로 도어스판 램프를 팔긴 하는데 그게 무려 85,000원 정도 됩니다. 뭐 배송비 포함하면 거의 9만원 돈 되는데 뭐 이쁘긴 한데 이거 하나 하자고 9만원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습삼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걸 한번 사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뭐 이거는 리뷰를 하고 뭐 하고 자시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뭐 컬러나 로고가 나오는지만 보여드리고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 차가 여기 있고 차 문 높이가 이 정도 되니까 불이 켜지면 아마도 이런 형태로 이런 데는 잘 보이네. 근데 이런 데는 좀 잘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로고가 딱 하고 나옵니다. 쌍용 마크 뿐만이 아니라 수입 차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카드를 교환하거나 카드를 바꾸면 배트맨도 나오고 뭐 BMW나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 차에 바로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 한번 문을 열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 방법은 간단해요. 항시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좌석이 가까이 오면 꺼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꺼지고 문을 열었을 때 켜지는 이런 방식이고 차종에 따라서 뭐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좌석을 위치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위치 잡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그냥 바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아예 그냥 붙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이 정도구나 해서 안 돼! 아 이 마이크가 이래 뭐야? 꺼졌어. 부러졌다. 이거 한 번도 안 쓴 건데 부러졌어. 야 어쩜 이렇게 망가지냐. 눈대중을 열고 닫아가지고 이거 못 맞춰. 그래 한 방에 맞지. 응. 아 나 마이크 망가진 거 짜증나. 각이 안 나오는데 지금 또 비가. 문 살짝 열어봐 주실래요? 됐어 됐어. 그럼 살짝 떨어. 아니야 닫지 마. 가로로 붙이니까 잘 안 되고 이렇게 세로로 붙여. 꺼졌다. 그래 이렇게 한 방 해야지.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이제 불 끄고. 잘 안 보여요. 그죠? 응. 내 쌍용 마크도 다 깨졌어 지금. 아 되게 개여접하네. 아! 버려. 안 해. 버린다고요? 버려. 아 짜증나. 아 이거 뭐야 이게. 쌈마이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버려. 아 짜증나. 이건 뭔가 경각심을 일러주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쓰지 마세요라는. 30만원짜리 마이크가 지금 아작났는데. 가만있어 봐. 이게 여기다 붙일 수 있나. 위에다 붙여보면 여기다. 그 가운데다. 아, 갖다 버려야겠다. 그냥 이벤트 나눔에. 아, 구독자 짜증나. 구독자 나눔 해보실 분.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 진짜. 망가졌어요. 덜렁덜렁. 아, 이거 하겠다고 지금. 그냥 하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완전 아작났어. 여기 덜렁덜렁.
매가 어딨죠? 아이 그만 찍어요. 그만 찍어요. 얼마나 죽겠는데. 빨리 고!